당신은 지금 SUV를 꿈꾸고 있는가? 고소득의 전문직 직장인들이 자기 어떤 그 레저를 자기 수준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종으로 개발됐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최고급 SUV를 만나고 싶은가? 프리미엄 SUV 시장을 목표로 개발한 럭셔리 유틸리티 비클입니다. 세계 유수의 LUV들이 이제 그 앞에서 긴장한다. 더 LUV 나라 크루즈. 서울의 한 호텔 야외 무대. 열을 맞춰가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근사한 조명까지 올라가고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제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아하니 뭔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듯한데. 이때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일 행사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 행사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들 들떴는가 했더니 어느새 행사의 주인공 좌천은 차량 등장. 오케이. 최고의 그 럭셔리급 SUV를 지향하는 베라크루즈의 신차 탄생을 기념하는 그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바로 다음날 있을 현대차 신기념의 LUV 베라크루즈 런칭쇼를 앞두고 주간팀 모두가 리허설에 한창이라고. 예, 그 더 LUV 베라크루즈의 성공적인 그 런칭 행사를 위해서 그 실전과 같은 그 리허설을 그 스텝과 현대차 직원들이 같이 그 철저한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 신차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 앞에 그 행사장 앞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행사가 거침없이 그리고 유유히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런칭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리허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공적 런칭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담고 마지막까지 몸 단장 말끔하게 하고 성능 체크 꼼꼼하게 마친 오늘의 주인공 베라크루즈. 그 화려한 탄생을 기념할 날이 밝았다. 본격적인 런칭쇼에 앞서 오전에는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 발표회가 진행됐는데 김동진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보도 발표회에 참석해 26개월간 기다려온 베라크루즈의 눈부신 탄생을 빛내주었다. 드디어 그 위용을 당당히 드러낸 베라크루즈.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쏟아지는 카메라 세리가 그 인기를 가늠케 했는데 그만큼 품질에 대한 자부심 역시 대단하다. 차종이나 어떤 그 사양 수준을 보면은 전혀 못지않은 그런 차종들이고요. 실제로 그 저희 차를 타보신 분들이 디젤이냐 이게 승용차 가솔린이냐 물어볼 정도로 접속성은 탁월합니다. 탁월하고 파워도 240마력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사양 수준들이 동그레이드보다는 훨씬 우월하게, 우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말 차를 보고 판단하신다면 굉장히 인정할 수 있는 차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한 언론 기자들. 직접 베라크루즈에 시승해 보기도 하고 본네트까지 열어젖혀 플래시 터트리기 여념이 없는데 그렇다면 베라크루즈를 직접 만나본 소감이 궁금한데요. 네, 베라크루즈가 럭셔리 SUV로서 탄생을 했는데요. 외관을 보면은 좀 중한 면이 있으면서도 어떤 간결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내를 보면은 간편한 편리한 그런 면이 강조되면서도 어떤 럭셔리한 분위기가 많이 나는 그런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셋이 유난히도 아름다운 가을밤. 안녕하십니까. 더 LUV 베라크루즈 신차 발표회 사회를 맡은 강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가을밤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만큼 참 가을밤에 정취가 물씬 나는 그런 밤입니다. 본격적인 최고급 LUV 베라크루즈 런칭쇼가 시작됐다. 전문직 종사자 등 핵심 가망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신차 발표회는 기존 신차 발표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베라크루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도 걸맞게 야외에서 펼쳐지는 파티장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김동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현대자동차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베라크루즈 신차 발표에 참석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BMW X5, 렉서스 RS350 같은 해외 유명 SUV와 경쟁하게 될 베라크루즈. 이제 세계 유수의 SUV들이 베라크루즈 앞에서 긴장하게 될 것이다. BMW, 렉서스 등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프리미엄 SUV 시장 공략을 목표로 개발된 럭셔리 유틸리티 비클 베라크루즈. 국내적으로는 SUV 판매가 지난 200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나 수입 SUV 판매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비한 국내 최고급 SUV의 등장이 절실했다. 또한 향후 대형 SUV는 럭셔리 SUV 위주로 판매가 예상되고 있어 현대차 베라크루즈의 등장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프리미엄 차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베라크루즈는 국내 최고의 럭셔리 SUV인 관계로 모든 면에서 기존 차종을 뛰어넘는 성능 및 상품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간과되었던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개선을 해야 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 및 품질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베라크루즈는 SUV의 활동성과 다목적성은 기본, 고급 대형 세단의 품격과 안락함을 동시에 갖춘 최고급 차량이다. 300X, 300VX, 300VXL 등 세 가지 차종에 총 6가지의 세부 트림을 운영하며 고객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최신의 크로스오버 경향을 반영한 차별화된 스타일링. 베라크루즈의 외관은 섹시하고 맵시는 컨셉으로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매끄러우면서 매혹적인 스타일로 완성됐다. 총 8가지 종류의 바디 컬러는 고급스러운 투톤 컬러로 표현됐고 프로젝션 램프와 안개 등까지 대형 SUV의 상당함을 느낄 수 있다. 밖에서 보면 SUV인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최고급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상당히 안락하네요. 그 차량이요. 안락하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내는 강렬한 라인과 세련된 느낌으로 고품격을 완성했다. 대칭형 투톤 크래쉬 패드와 도어를 부드럽게 연결해 편안한 공간을 연출했고 세 가지 종류의 내장 컬러를 적용해 고객의 개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은 최고급 가죽 소재의 브라운 투톤 시트를 적용해 명품 이미지를 더욱 만끽할 수 있다. V6 디젤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을 거라는 것은 뭐 자동차를 아는 사람이면 다 알 것 같고요. 거기다가 현대자동차에서 정말로 그 준비를 한 그 엔진이라고 하니까 정말 소비자로서 기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가 현대에서 계속 나와줘야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 JD파워에서 이야기하는 현대의 실제적인 힘이 정말 느껴지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V6 3.0 승용 디젤 엔진은 240마력의 강력한 파워를 실현한다. 기존 디젤 엔진의 한계를 극복한 혼이 다른 엔진으로서 정숙성 및 출력, 연비, 친환경성 면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탑재한 6단 자동 변속기 적용으로 연비 및 변속감을 향상시켰고 국내 최초 무교환 변속기 오일이 적용돼 반영구적인 내구성까지 지니고 있다. 후속 승객의 거주성과 편의성 역시 부족함이 없다. 2열 시트 및 후속 엔터테인먼트를 적용했고 3열은 신장 170cm의 성인 승객을 기준으로 설계돼 전 좌석에 걸쳐 쾌적한 거주성을 확보했다. 에어 컨트롤 시스템도 실내 전체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해 각각 독립적으로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사운드의 수준 높은 멀티미디어 시스템 역시 자랑할 만하다. 주행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배분하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주행 안정성을 갖추도록 설계했고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전달을 최소화해 고급 세단 수준의 정숙성을 지닌다. 기존의 SUV와는 차별화된 특별 무상 정비 서비스도 제공해 고객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 및 안전성, 편의성을 갖춘 베라크루즈는 IQS에 있어서도 북미 SUV 최대 시장인 중대형 SUV 시장에서 동급 1위 세그먼트 위너 목표를 달성하여 현대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차원 높은 수준의 SUV 베라크루즈. 런칭쇼의 열기는 밤이 무르익어갈수록 더욱더 뜨거웠고 고객들 눈길 발길 사로잡는 베라크루즈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아래쪽이라고 뒷자리에서 이렇게 넘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밟아보고 싶은데요. 처음 이런 데 왔는데요. 멋있고 훌륭하네요. 뭐 좋은 차에 좋은 분위기에 좋은 음식에 또 좋은 쇼까지 뭐 하여튼 뭐 초대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인 고객의 느낌도 궁금한데. I'm Japanese. This is a very cool design. 베라크루즈의 탄생 기념 파티는 가을밤 모두에게 꿈 같은 시간이 됐다. 런칭 이후 국내 시장에서 베라크루즈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지역 신차 발표회를 실시하는가 하면 주요 백화점이나 쇼핑몰, 호텔 등에 전시되어 대중들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고급차에 걸맞는 고품격 마케팅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SUV에 대한 경제성이 점점 더 부각되어 가고 있는 요즘. 상상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LUV 베라크루즈가 국내 SUV의 판매 수요를 새롭게 늘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 LUV 베라크루즈는 이제 소나타와 산타페에 이어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베라크루즈가 LUV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할 날도 머지않았다.